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사식 역사를 요일을 바꾸거나 한 주를 쉬거나 약간 그럴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결정적으로 어젠가 그젠가부터 여기 지금 인중에 흉터가 났어요. 인중에 흉터가 나가지고 그 약간 이게 그 피로했을 때 증상이 한 내가 1년에 두 번 정도 약간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기도 했었고, 사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주에 한 주 쉬고 싶었던 그 이유는요, 그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생일이에요. 생일에 약간 교육방송 하기에 조금 약간 텐션이 어떨까 좀 싶기도 했는데, 그냥 어차피 그 뭐냐 이걸 이 100주년 이거 서포터즈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해가지고 그냥 하기로 했어요. 시사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한일 관계예요. 그 한일 관계인데 그 요즘 그 일본이 계속 그런 보복성 그 무역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중에서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던 그 불화수소였나? 그거 이제 수출을 막아버렸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삼성전자의 그 시금치 램 있죠, 8기가. 그 시금치 램이 그 수출이 막히기 전 기준으로 한 10,000원 가량이 올라버렸어요. 네, 이게 10,000원 정도면 별거 아니겠네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PC 견적 짜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8기가짜리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3만원대 중후반이었어요. 근데 그게 10,000원가량 오른 거야. 네, 가격 비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면 그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관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니들 안 판다 이거지? 응, 우리도 안 사. 응, 안 사가 돼버리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응, 안 사가 돼버린 그 사태인데, 사실 저도 사심역사 컨텐츠로, 그래서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심역사 컨텐츠로 그냥 이번에 그 일본의 그 사태, 이런 걸 한번 좀 생각,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었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이 컨텐츠를 다루고 나서도 왠지 제가 심화 정리를 한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정도로 이게 약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내가 뭐 어느 회사의 어느 물품 이거 일본 기업 거니까 사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요, 이게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 반응이 좋을 수가 있는데,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정 집단이나 아니면 특정 개인에 대한 혐오 컨텐츠를 요즘 필터링하고 있어요. 노란 딱지가 그래서 띄어진 거예요. 노란 딱지가 띄어지면요, 그 동영상에 광고가 안 들어와요. 물론 그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한 뭐 아니면 그 조회수 증가, 시청 시간 수 증가로 인한 수익은 나오는데, 그 동영상에 광고가 안 들어오면, 특히 저같이 그런 그 좀 시간이 대체로 막뭐 20분 이상 길게 가는 그 교육 컨텐츠 영상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주제를 선택하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가 물론 지금 이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100주년 그 기념 그 프로젝트에 이제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난 컨텐츠일 수도 있어요. 한국 독립운동사 중에서, 그러면 뭐, 그, 일종의 자강운동이죠? 우리가 스스로 뭔가 힘을 키우자, 뭐 이런 형식 운동, 우리나라의 대표 자강운동들이 어떤 운동들이 있었는지,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대의 순서대로 국채보상운동이 있고, 물산장려운동이 있고, 그리고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어요.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거의 1930년대, 40년대까지 간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와 연결될 수도 있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 그 조선어학회가 진행을 했던 그 우리말 사전,
그 편찬 작업도 있어요. 영화 말모이로도 나왔었지만 문제는 제가 이 조선어학회 컨텐츠는 제가 다룬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마 작년 한글날 때 했었나 아니면 영화 말모이 나올 때 했었나 어쨌든 저는 했어요.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가 다뤘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보상운동이 시기적으로는 제일 빨라요. 그 대한제국 시대부터 시작됐던 운동이고요. 그 이 우리나라의 국채가 왜 생겼냐 이 배경부터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 때부터 이제 국제 통상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뭐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제일 빨리 들어왔었고 뭐 미국도 들어오고 그 뭐 영국도 들어오고 프랑스도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뭐 여러 나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1904년 8월 일본이 제1차 한일협약을 맺어요. 제2차가 그 1905년 가을에 맺어졌던 을사늑약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1904년부터 맥카타 다네타로라는 일본 사람이 재정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돼요. 그리고 1905년 9월 러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일본은 대한제국의 화폐 발행권을 막아버려요. 전환국을 폐쇄하면서 화폐 발행권을 막아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는 그때는 몇 전 약간 그런 화폐 단위를 아마 썼을 거예요. 그래서 화폐 정의 사업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경제권이 일본한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1905년 11월 우리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그 유명한 을사늑약이 터지죠. 을사늑약이 터지면서 외교권도 뺏기니까 일본은 그때부터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차관을 넣게 돼요. 차관은 이제 경제적으로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05년부터 1907년까지 2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 강제로 도입했던 차관의 액수가 1300만 원이 넘었어요. 자, 그 당시 1907년 당시 화폐의 단위로 1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화폐 가치 1300만 원보다 화폐 가치가 훨씬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물가로 환산하면 당시 1907년에 1300만 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할 경우 조 단위가 그냥 넘어가요. 그냥 닥치고 조 단위예요. 자, 이게 일본화 기준으로 13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중국의 위안, 일본의 엔 이것도 한자로 다 변환하면 다 원이에요. 한자로 변환하면 다 원인데 일본의 그 엔화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1300만 엔인 거야. 1300만 엔. 대한제국이 지금 외교권도 없는데 어떻게 1300만 엔을 갚겠어요. 상환을 못해. 자, 맥카타가요. 재정고문으로 들어오면서 대한제국의 수익들을 다 빼돌려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수익이 그 이제 러일전쟁이 터지기 전에 대한제국이 원래 1년 총수입 기준 금액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이 수익이 30%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1903년에 대한제국의 1년 세입, 세금을 통한 수입이 100만 달러였어요. 그리고 그 1000만 달러. 그리고 이거를 일본 엔화 기준으로 2000만 엔이었어요. 그래서 적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내장원 수입을 포함해서 일본이 수익 수단을 다 털어내 버리고 맥카타가 차관을 도입하면서 대한제국의 빚을 강제로 막 늘려 버려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1300만 엔이라는 그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자, 대한제국의 1906년, 1907년 당시 그 세입이 그 일본 엔이 아니고 조선도 그때는 엔화로 강제로 그
매겨버렸으니 600만 조선엔밖에 안 된 거야. 600만 엔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매겨놓은 그 강제차관이 1300만 엔이라고 그랬죠? 그 절반도 안 된 거예요. 1907년 2월 2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이런 독자투구가 올라와요. 한국어로 번역한 거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충성과 의로움을 떨칠 때이니 국채 1300만에는 우리가 망하느냐 마느냐와 직결된 것이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유지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필연적 사실이나 지금 국고에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갚을 능력 없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600만원밖에 못 버는데 만일 나라가 못 갚는다면 그때는 이미 삼천리 강토는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국토가 한번 없어진다면 다시는 찾을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 베트남 등의 나라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은 그때 이미 프랑스한테 먹혔을 때예요. 일반 국민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 국채를 모르겠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 모르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글을 몰라서 이 국채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당시에는 문맹률이 쩔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물을 모아서 이를 갚을 길이 있으니 수고롭지도 않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2천만 명의 국민들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 매달 0.2엔만큼 거둔다면 1300만엔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액수가 다 차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원에서 1엔, 10엔, 100엔, 1000엔을 특별히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BJ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좋은 뭐 교육 방송하는 BJ들도 있겠지만 뭐 저나 한나님이나 뭐 미지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그 교육 컨텐츠 하는 BJ들도 있겠지만 네, 좀 이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을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자극적인 컨텐츠에다가 뭐 별풍선을 쏟아붓는 뭐 그런 네. 시청자들이 그거를 좀 아껴서 뭐 희망풍선 이런 걸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희망풍선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어쨌든 자, 그런데 뭐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남자들 담배 끊고 그 담배 살 돈으로 그 돈 모자 이거예요. 그래서 전국으로 국채 보상 운동이 퍼져나가요. 자, 이 대한매일신보의 투고가 실린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자, 대한매일신보 신문사는 그 신문사의 그 대표를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고 편집장이라 부르죠. 사장이라 안 부르고 편집장이라 불러요. 그 신문사하고 출판사는 그 편집장이 그 한국인이 아니에요. 베델, 그 영국 출신의 베델이에요. 한국이라면 배설. 이 배설이 편집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태클을 걸 수가 없었어요. 영국인이잖아. 일본하고 영국하고 동맹국이잖아요. 그 동맹국의 사람이 그 신문사의 편집장으로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임팩트였던 거야. 그래서 이 글이 대한매일신보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국채를 갚자. 이 국채를 갚자는 그 얘기가 생기면서 민족 자본가하고 지식인층, 아무래도 이제 민족 자본가하고 지식인층을 먼저 운동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사회예요. 왜냐면 당시까지만 해도 좀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민족 자본가하고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지식인들이 먼저 이거를 동네 사람들한테 신문을 읽어주고 나서 우리 이거 참여합시다 해가지고 시작된 게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리고 그 여기 자본가들이 이 운동에 끼어들게 된 이유들,
보통 자본가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그 뭐냐, 우리나라 그 대기업 총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뭐냐, 뭐 국채 이런 거 갚자 할때 정말 서민들은 있는 돈 없는 돈막그 뭐냐 담배 살돈 아끼고 술살돈 아끼고 별풍선 결제할 돈 아끼고 그래가지고 다그 성금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수들이 세금도 꼼짝없게 바쁜 사람들이 그런 걸 낼까? 그 당시 대한제국의 그 부유상인층들이 이 성금 이 기금 모으기에 가담을 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차관을 강제로 떼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상인층들은. 그래서 각 지역의 상업회의소, 상공회의소 뭐 이런 거 있죠, 지금도. 지금도 대한민국 그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들 각 지역에 있어요. 그 일단은 그 숭례문의 삼성플라자 옆에 그 뭐냐 서울 상공회의소가 있죠. 어쨌든 그런 그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장서서 그 활동을 벌이는 거예요. 왜냐면 상인들이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 자료집이 아마 그 대구에 가면 그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이 있어요. 그 제가 이따가 얘기할 건데 대구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료들이 8,000점이 넘어요. 원문 사진까지 다 첨부돼서 제가 나중에 대구 갈일 있으면 이런 걸다 투어를 할 거예요. 당시 기업가들 지식인들이 얼마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이 국채보상운동이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요. 시민운동, 그전까지의 그런 시민운동은 남자들만 묘사가 됐었는데, 이 국채보상운동에서는 여자들이 되게 적극적이었단 거예요. 여자들이요. 원래 그 여자들, 그 남자든 여자든 그 머리를 자르기 전에는요. 그 머리를 그 댕기머리로 묶었다가, 이제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그 성년식을 치렀잖아요. 10대 중후반에 성년식을 치를 때 남자들은 그 머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상투를 틀고 남자들은 상투를 틀고 여자들은 그 머리를 묶어서 비녀를 꽂잖아요. 근데 그 비녀를 빼가지고 비녀를 판 거예요. 그 당시 비녀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뭐 금속으로도 만들고 옥으로도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당시 비녀는 굉장히 비싼 폐물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비녀를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을 한 거예요. 비녀를 판 거야. 그 우리나라 그 뭐냐 그 돌반지, 결혼반지, 뭐 커플반지 이런 거다 뽑아가지고 그 IMF 때 금모기 운동 했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악세사리로 굉장히 많이 꾸미던 층들이 기생들이 많았어요. 기생들이 이런 걸좀 많이 꾸미고 살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영화 헤어화라든지 뭐 드라마 야인시대를 보면 그런 기생들 꽤 있었잖아요. 그 기생들이 뭔가 그런 갖고 있는 그 악세사리들이 많았는데 그걸 판 거야. 그 하층민들일수록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어요. 범국민적 운동이었고요. 그 어느 정도였냐면요. 의연금들을 모아요. 이 의연금들을 모아가지고 그 의연금들을 그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의연소로 모아서 이제 거기서 통학을 해서 보내겠죠. 그거를 이동시키던 중에 도둑을 만난 거야. 도둑대를 만난 거예요. 그 당시 도둑들은 당연히 무기를 갖고 있고 군사대처럼 떼로 몰려다녀요. 근데 이 도둑대들이 와 이거 돈좀 되겠는데 내놔 하는데 이거 국채보상금이다 하니까 도둑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도둑들이
어머, 이게 그런 건 줄을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이미 뺏었던 것까지, 아나, 이것까지 갖고 가. 해가지고, 네, 자기들이 뺏었던 것까지 다 보태줄 정도였다고 그래요. 1907년 2월, 이때까지만 해도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 여름의 황제에서 퇴위되죠.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계기로. 어쨌든 이때까지는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이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돈 많을 거 아니야, 황제는. 그래서 윤흥열, 유길준, 양기탁, 이상재 등 주요 관료들이 다 참여해요. 양기탁은 이때는 조정의 관료이기도 했어요. 자, 윤흥열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나중에 그 연희전문학교의 제2대 교장,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제2대 총장이죠. 그 연세대학교 제2대 총장이기도 한 친일파 윤치호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윤흥열까지는 친일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윤치호도 젊을 때는 나름 이쪽 계열이긴 했어요. 근데 윤치호 대에 이르러서 친일로 갈아타요. 네. 어쨌든 윤흥열, 윤치호의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1908년이 되니까요. 80만인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몇달안 했는데 80만인이 모인다? 근데 그러면 이제 몇년 안에 1300만원을 다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추세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본이 이걸 냅뒀냐고요. 일본이 이걸 냅둘 리가 없지. 그 당시 일진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일진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친일파 조직이에요. 그래서 국채 보상과 그 관련돼서 악의적으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 뭐냐. 여러분들, 저는 인터넷 방송 갤러리 안 보는데, 인방갤 안 보는데, 그런 인방갤 보면요. 뭐, 특정 BJ와 관련된 루머, 아니면 특정 BJ와 BJ들 사이에 관련된 루머,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BJ의 시청자들이 B라는 BJ의 방송 들어가가지고 A BJ와 B한테 뭐 B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다 이런 거를 물타기를 시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보통 이런 뭐 국채 보상 운동 같이 뭔가 그런 그 대국적인 의미로 돈 모으는, 그러니까 그 기금을 모으는 운동에는 항상 횡령과 관련된 루머가 따라다녀요. 횡령 소문이 당연한 얘기겠지. 당연히 횡령 소문 루머가 퍼져나가고요. 그래서 국채 보상 기성회는 바로 일진회를 고소해버렸어요. 바로 일진회를 고소했는데, 그 결론적으로 경찰에서 이 국채보상운동의 핵심 간부이자 대한매일신보의 핵심 간부이기도 했던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해버려요. 그러니까 양기탁이 구속돼버리니까 그냥 국민들, 뭐 모르는 국민들은 양기탁? 저 사람? 돈 빼먹은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횡령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인 판사들까지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기소유예, 집행유예, 이런 걸로 그냥 풀어주긴 했어요. 하지만 루머가 터졌다는 것만으로도 국채보상운동에 좀 타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거짓 루머이든 팩트이든 이 소문이 한번 딱 퍼지는 순간 그거의 당사자는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그런 좀 이거를 여러분들 모두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는요. 아무리 팩트라고 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를 하고 퍼뜨리세요. 왜냐면 이거 물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퍼뜨려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사실을 접시했다. 팩트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도 명예훼손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팩폭행위로 소송이 걸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여파로. 좀 루머로 끝났다고 해도 소문이 퍼지면 굉장히 악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의 열기는 식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실패했죠. 자,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했지만 꼭이 사건이 없었다고 해도요. 이 국채보상운동이 실패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각지에서 이거 물론 그 IMF 때도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방송사들이 나름 구심점을 모았지만 이때는요. 약간 그 구심점이라는 게 그런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국채보상 기성회가 처음부터 생겼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구심점 세력이 약해. 그러니까 그 국채보상 그런 기성회 그각 지역의 그 뭐냐 그런 상공회의소 이런 쪽이 연합이 안된 거야. 13도 창의군하고 똑같아요. 구심점이 없었어. 약해. 거기에다가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재정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일본한테 거의 다 넘어가 버린 상태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화폐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재정권이 이미 일본한테 가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요. 각종 물가를 올려버리거나 이자를 늘려버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차관을 늘려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당시 1,300만 엔을 다 모았다고 쳐요. 1,300만 엔을 다 모아도요. 그러면 막 우리가 일본한테 우리 1,300만 엔다 모았소. 우리 이걸로 이제 차관 끝났소 하면 일본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차관을 또 발행하면 돼. 아예 2천만 엔, 3천만 엔 그냥 다 때려버리면 된다, 이거야. 성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지만, 다만, 국민들이 스스로 국채를 갚자 하기로 했던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나라 그 IMF 시기 때, 1998년 때 있었던 그 금모으기 운동. 그 금모으기 운동 정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죠. 그 금모으기 운동은 심지어 90년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국채보상 기성회가 돈을 모으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국채보상 운동이 실패로 끝났으면, 그래도 쌓였던 돈은 원래 그런 빌렸던 돈 논리로 생각하면 돌려주는 게 맞는데 문제는 성금이라는 게요. 성금은 돌려받기를 바라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성금 모여있던 성금들이 기금들이 주인을 찾아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 이 기금들을 어떻게 쓸까 하고 사실 이 기성회에 참가했던 주요 독립운동가 멤버들이 많이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양기탁 등은요, 이때 모인 그 돈들을
그러니까 이때 모인 그 기성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민립대학 설립운동까지 갖고 가요. 뭐 물론 뭐 각종 독립운동 단체들한테 뭐 지원을 해주거나 뭐 그런 돈으로 썼겠죠. 그런데 소중하게 썼다 생각하시면 돼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에 의해서 현재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 각종 기록물들을 총체적으로 분류해서 다시 집필을 해요. 집필 편집을 해요. 그래서 이 100주년 기념 자료집을 만들어요. 그 2000년대 들어와서 이걸 국제보상운동 100주년 기념 자료집을 만들어서 그 2475건의 기록물들을 취합. 그래서 2017년부로 이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은 세계 기록유산 등재 후보까지 그 올라간 다음에, 그래서 이제 2015년 7월 20일부터 8월까지 문화재청이 1차 심사를 했고,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 신청 대상을 최종 통과. 그래서 2016년 3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하고, 2017년 10월 4일에 세계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등재 도장을 꽝 찍어줘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이런 점을 평가한 거예요. 19세기 말, 제국주의의 열강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에 엄청난 규모의 빚을 지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유럽 열강들이 한몫을 했어요. 그거를 좀 무력화시키고 지배권을 좀 강화하려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던 시기에 좀 그런 그 자국을 좀 구하고자, 그런 전 국민의 그 25%가 좀 외채를 갚아서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그런 전 국민적 기부 운동이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이 국채 보상 운동을 보고요, 나중에 중국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그런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던 여러 국가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각종 운동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중국이요, 우리나라 국채 보상 그 중국의 의화단 운동 있죠? 중국 그 이제 중국의 자강 운동 중에 하나가 의화단 운동인데, 의화단 운동이 시기적으로 이 국채 보상의 다음 시기예요. 그 다음 시기에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고, 물론 의화단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의화단 운동은 성공 못했고요. 그리고 그 중국이 1919년에 우리나라가 먼저 3.1운동을 일으키니까 중국이 그 다음에 5.4운동 했거든요. 네, 제가 3.1운동하고 5.4운동 그 비교 분석했던 컨텐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뭐냐, 이 국채보상운동이요, 언론적으로 중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국채보상운동이 대한매일신보에서 간부로 있었던 양기탁이 그 국채보상 기성회에서도 간부였어요. 양기탁이 거기서도 그 국채보상 기성회의 간부였던 양기탁이 그 대한매일신보의 그 간부였기 때문에 편집장은 아니에요. 대한매일신보의 편집장은 배대리예요. 그 신문사는 CEO를 편집장이라 부르기 때문에 사장이라 안 부르고 편집장이라 그래요, 출판업계는. 어쨌든 그 편집장이 어니스트 베델,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는 한국어하고 영어를 병기했던 신문이에요. 영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거를 읽어. 그리고 외국 기자들이 읽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외국 자기 나라 언론에다 보도를 해. 그래서 전 세계에 영어로 보도가 된 거예요. 각국의,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이 국채보상운동이 보도가 돼요. 1907년 2월에 이 국채보상운동을 하자는 식이 약간 글이 실렸었기 때문에 반년 뒤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이게 거론이 돼요. 반년 뒤에. 그래서 여기서 거론이 된 거야. 물론 우리나라의 특사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리고 중국, 멕시코, 베트남 이런 나라들을 다 퍼진 거예요. 신문을 통해서. 그래서 뭐 외체 상황 운동들이 다 있었어요. 물론 성공한 곳은 없어요. 다만 중국은 이때 의화단 운동이 실패한 이후 신의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예 그냥 그 청 제국을 뒤엎어버렸죠. 네, 그렇다고 하고, 물론 신의혁명을 주도했었던 그 손문이 그 국민당 자기네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군벌 원세계하고 힘을 합해서 청 제국을 무너뜨린 거지만, 네, 어쨌든 그 그래서 대한매신보가 당시에는 대한매신보가요 국채보상운동까지는 탄압을 안 받았던 언론사예요. 형식상의 편집장을 영국 사람인 어니스트 베델로 놨기 때문에 그 일본이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베델이 영국 사람이고 영국이 일본하고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이 대한매일신보까지 탄압하게 돼요. 대한매일신보까지 탄압하게 되면서 그 이제 대한매일신보를 일제 기관지로 전락시켜버려요. 기관지로 전락시켜버렸다가 폐간시켜버려요, 결국은. 왜냐면,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그 초기에 그 헌병 무단통치 시대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세우려면요, 이 회사령이 그 회사와 관련된 법령이 허가제였어요. 그래서 회사 설립 허가를 못 받으면 회사를 못 세우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못 하는 거야. 근데 1920년대는 이게 신고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우리나라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들이 다시 생기게 된 거야. 현재까지 수천 점이 보존이 돼 있다는 점에서 세계 기록 유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중들의 주체가 됐던 최초의 평화적 항일 국군 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 주도한 캠페인이 얼마나 여파가 큰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대한매일신보였다는 거야. 회사령이 신고제로 바뀐 이후로 그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조정동 중에.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 문자 보급 운동을 여기서 하기도 했어요. 변화로드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문제는요, 이 국채보상운동을,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를 탄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영국하고 일본의 그 동맹관계가 깨질 뻔했대요. 대한매일신보의 편집장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간부 임원을 구속을 시켰으니 영국 총영사관이 항의를 한 거야. 왜 그 우리나라와 관계된 언론사를 탄압을 하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일본 통감부가 이에 대응을 했고, 그래서 그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이걸 다 지켜본 거예요. 국가를 뛰어넘은 공동 운명체 평화 문화 운동으로도 되긴 했는데, 멕시코나, 구미에 있는, 그런 한인들이 참여를 하기도 해요. 교포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옥천에 있었던 창명학교에서는요, 일본인 교사들도 예홍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교육적으로 좀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삼화항의 삼화학교, 여기는 중국인 학교거든요. 중국인 교직원하고 학생들도 여기에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수원의 영국 성공회 교회가 있었어요. 수원의 성공회 교회가 있었는데, 성공회 영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참여를 한 거야. 그리고 평안도 지역에서는요,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서양 출신의 가톨릭 사제들이 많았는데, 이 가톨릭 사제단이 여기에 참여를 한 거야.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 있어요.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여기 요 기념관도 포함되어 있죠? 기념관이 대구에 있는데, 이 기념공원, 보통 여기가 이렇게 생겼고, 요 가운데 있는 게그 달구벌 대종이라고 해서, 이 기념공원을 만들 때, 그, 이제 대종을 만들어서, 그, 뭐냐, 1월 1일 0시 제하의 종칠 때도 이 종을 쳐요, 대구에서는. 대구에서는 이 종을 치고요. 그래서 그 대구의 센트럴파크라 볼수 있는 대구에서 가장 큰 뭔가 기념공원이 시민공원이 이 대구의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에요. 그 광주에서는 그5.18 관련 유적지가 제일 크듯이 대구에서는 이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게 제일 커요. 대구는 그 대구 동인동에 있고요. 그 그래서 국채보상공원이라고 약자로 부르긴 하는데, 그 이제 대구의 시민정신을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청그 IMF 때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 있었다 하면서, 당시 경제난을 극복하고 뭐 도심지 안에 뭐 녹지 공간 확보,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 뭐 이런 각종 뭐 지자체의 목적도 있어요. 지자체 목적도 있어서 국채보상기념운동공원, 하필이면 딱 우리나라 그 금모으기 운동할 때이 공원에 건립이 계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98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1999년 겨울에 딱그 대구 중구, 대구의 중심에 딱 이거를 만들게 된 거예요. 관리사무소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1층에 있어요. 그 관리사무소 건물하고 통합된 거야. 그렇고요. 그 그래서 여기서 제일 그 달구벌 대종이 여기에 있어요. 달구벌 대종, 그 이게 뭐냐,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그래서 이 공원이 만들어진 이후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제하의 종을 칠 때는 여기를 써요. 우리나라 제하의 종칠 때는 여기를 쓴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안에 여기에 기념관이 있어요. 각종 그 역사 자료가 그 전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요. 그 일단은 오늘의 1부, 그 뭐냐,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컨텐츠는 그 여기까지 하고, 저는 2부 물산창녀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